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EU LCS 썸머 스플릿 오늘은 그 개막전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미갈 최영철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좁쌀 현수만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제가 이날을 기다려왔죠. 아, 뭐 기다렸나요? 네. 네. 아, 이날을 안 기다리면은 제가 좀 요즘 뭐 이상한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 아, 뭐 어떤 분이요? 좀 검은 분 있어요. 아, 그 검은색 그분. 네, 예, 예. 그분이랑 자꾸 이제 함께 하시는데. 아, 행복합니다 지금. 예. 예. 이렇게 정식 중계를 맡아서 해설을 해야 네. 이제 그분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구실이 예. 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거의 뭐 한 달 만에 드디어 좁쌀이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제 LCS 중계거든요. 예. 어떻게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는 당연히 해설을 정말 하고 싶었고 드디어 이 시간이 와서 정말 기쁩니다. 아까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지만 네. 정말 기뻐요. 아. 해설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기쁘고 약간은 아니고요. 네. 나름 큰 건데 제가 그걸 피했다는 것 자체가 네. 작은 이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피했다기보다 미뤄진 거기 때문에 예, 계속 그게 이제 그겁니다. 일단 뭐 당장만 아니면 돼. 내일 네. 일은 내일에 나한테 맡기는 걸로.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우리는 중계 오늘의 나는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오늘이 개막전입니다. 예, NA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오늘 이유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경기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제 전체 개요 그리고 네. 엔트리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EU LCS 썸머 스플릿 전체 개요입니다. 정규리그 일정으로는 17년 6월 2일 금요일부터 8월 14일 월요일까지 거의 한 두 달간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진행 방식은 10개의 팀이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며 정규 시즌 1, 3주, 80주 각 그룹 더블 라운드 로빈으로 진행이 되고 정규 시즌 4, 7주는 다른 그룹의 팀과 싱글 라운드 로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원래는 A족끼리 B족끼리 하는데 네. 요 다른 그룹의 팀과 하는 요 구간에는 다른 조 상대랑만 붙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각 그룹의 상위 3개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각 그룹의 하위 한 팀은 CS 아마존 이제 EU 2부 리그입니다. 네, 1, 2위와 승강전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참가팀 A조입니다. 미스피츠, 듀디스포츠, NIP, 로켓, 푸나틱이고요. 참가팀 B조입니다. H2K, 스플라이스, 팀 바이탈리티, 미스테리어스 몽키스, 유니콘 서블러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챔피언십 포인트로는 1위가 지금 에이크라고 적혀있잖아요. 네, 에이크가 뭔가요? 저게 무슨 말이냐? 네. 롤드컵 예선 바로 진출한다는 겁니다. 아, 네, 1등은 직행. 바로 간다는 거고 직행을 한다는 거고요. 네. 네, 2위는 90, 3위는 70, 4위는 40, 5, 6위는 20점. 이렇게 챔피언십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자, 전체 그룹별 랭킹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A, 미스피츠, G2E 스포츠, NIP, 로켓, 푸나티. 그룹 B입니다. H2K, 스플라이스, 팀 바이탈리티, 미스터스 몽키스, UOL, 유니콘 서블러브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낯선 얼굴이 좀 있어요. 네, 낯선 얼굴이 보이네요. 네, 이제 승강전을 뚫고 올라왔던 미스피츠 아카데미와 푸나티가 아카데미가 네. 그 팀을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거기 이제 NIP와 미스테리스 몽키스가 되어 있는데요. 푸나틱 아카데미의 시드권이 이제 NIP 그리고 미스피치 아카데미의 시드권이 미스테리스 몽키스가 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팀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좀 많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1부 리그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또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런 팀들 중에 한 팀 정도는 네. 엄청난 다크호스로 갑자기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거는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네. 미스피츠가 원래 스프링 때는 네. 승강전 뚫고 올라온 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어디다? LCS라는 거죠. 그렇죠. LCS뿐만이 아니에요. 네. 진짜 LCK를 제외한 모든 리그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LCK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네. 네. 너무 벽이 두꺼워요. 그럼 어디가 쉽겠냐마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매치업입니다. 첫 번째 매치 H2K와 스플라이스, 두 번째 매치업은 푸나틱과 미스피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막전다운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상위권들 간의 경쟁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상위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이게 네.
실제로 스프링 때 있어서 1등이 G2, 2등이 유니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빼고 봤을 때 나머지 상위 그룹이 오늘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천상계 바로 아래에 있는 인간계의 최고 봉계. 네. 인간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매치 라인업입니다. 먼저 H2K, 오드암네, 양코즈, 페리벨, 뉴클리어, 체이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원더, 트래쉬, 센컥스, 코베, 미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양코스 선수가 진짜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대한이가 뭔가 기대한 익스펙트 예, 선수가, 선수가 진짜 잘한다고 15분 세체정이라고 그렇게까지 저한테 막 주목하라고 막 여러 말을 들었는데 아 쪽집게를 얘기를 해줬군요. 네 진짜 네. 기대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유럽 선수들이 정글을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의 선수들보다 특출난 거는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포터와 탑솔러 이 두 포지션이 가장 특출납니다. 팀에서 오더를 담당하거나 이제 약간 머리를 굴려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담당해야 하는 네. 그런 포지션에서만 탑이랑 서포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산 선수들이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양코즈 선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1경기에 가장 중요한 선수는 양코즈 선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엔트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팀들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게 이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EU LCS에서는 NA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네, 변화를 조금만 알려주신다면 조금만 네. 알려주신다면 네. 알려드린다면은 일단 G2에서 익스펙트 선수와 트릭 선수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제 새로운 선수 두 분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스피츠와 로켓은 정글러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정글러 선수가 바뀌었어요. 네. 예. 또 이따가 이제 두 번째 경기 엔트리 볼 때 네. 그 얘기를 나눠야 될 그 선수가 그쵸. 있지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승강전을 뚫고 올라온 NIP와 몽키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일단 H2K와 스플라이스는 엔트리에 변화가 없어요. 아, 맞아요. 예. 아까 우리 봤잖아요. 예. 예. 이 팀은 을이죠. 예. 예, 을이고 이제 똘똘 뭉친 팀워크이기 때문에 이게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한국에서 예로 치면은 네. SKT와 MVP 같은 이제 선수가 이탈 없이 쭉 함께 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두 팀이 네. 뭐 스프링 때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굳이 새로운 선수 영입 또는 변화 없이 이대로 우리가 끌고 가도 충분히 좋은 성적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또 있다 보니까 왔다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개막전으로 정말 아깝지 않은 H2K와 스플라이스의 대결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 팀 같은 경우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이런 거 차이가 좀 컸어요. 그렇죠. 네. 조별리그에서는 H2K가 10승 3패 그리고 스플라이스가 7승 6패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네. 정작 플레이오프에서는 아... 팀 다 하루 만에 짐 쌌어요. 아 맞아요. 네. 그때 날짜 없었습니다. 네. H2K 같은 경우에는 푸나틱한테 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플라이스는 미스피치에게 패배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1일차에 좀 고배를 마셨었거든요. 네. 어쨌든 과정은 좀 달랐습니다만 결국 마무리는 똑같이 한 두 팀이다 보니까 결국 똑같았습니다. 네. 네. 20분 서렌이냐 30분 서렌이냐의 차이였을 뿐 똑같은 서렌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네. 한 팀이 졌다 탈락했다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욱더 두 팀의 약간 자존심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마무리를 똑같이 했는데 H2K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훨씬 잘했는데. 그렇죠. 한 10승 했는데. 그렇죠. 마무리를 똑같이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굉장히 억울한 거죠. 네. 또 재밌는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H2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이제 좀 스탠다드한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무난하고 안정적인 네, 좀, 정석을 지향하는. 네. 플레이도 그렇고 챔피언 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스플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초코 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재밌는 픽을 간간이 또 보여줬었어요. 아, 재밌는 픽. 네, 신선한 픽 좋죠. 네. 그렇죠. 뭐 탑 싱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게임을 빠르게 스노우볼 굴린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드 카타리나 상대로 하는 모데카이저라던가 이런 재밌는 전략을 또 많이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이 또 EU 개막전 아닙니까? 네. 개막전답게 또 H2K를 상대하면서 또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원래 네. 시작하자마자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굉장히 네. 효과적입니다. 왜냐면은 괜히 첫 경기가 아니에요. 네. 이게 기세를 한번 타면은
계속 연승하는 기세를 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 첫 경기에서 무조건 이기는 게 좋습니다. 처음 경기 1세트에서요. 네. 물론 기세 싸움입니다. 그렇죠. 기세 잡고 들어가서 물론 보였던 성적은 H2K가 좀 더 강팀이라는 느낌이 많았었습니다만 스플라이스도 충분히 기세 잡으면은 그렇죠. H2K 이기지 말란 법 없는 네. 거거든요. 결국 같은 프로입니다. 어느 쪽에 이겨도 이상한 게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팀 다 그래도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상위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주 재밌는 경기가 1경기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준비가 되면은 또 뭐 네. 선수 화면까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늘 개막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전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괜찮습니다. 원래 아, 저는 이게 제 전공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개인 방송에서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멘트 안 빈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이제는 안 빈다 정도가 아니라 제발 끊어라. 이제 좀 줄이는 게 어떠냐. 이제 가라. 아까도 사장님 방송 제가 멘트 치느라고 네. 지연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선수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저번에는 그 약간 뒤에서 쏴주는 LED 있잖아요. 네. 저게 있었나 싶거든요. 요번에 뒤에서 쏴주는 LED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못 봤던 걸 수도 있고 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야, 이게 처음 등장할 때 한 명씩도 보여주는군요. 야, 잘생겼네요. 네, 부럽네요. 자, 이제 다음 선수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H2K와 스플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H2K가 이제 오드암네, 양코스, 페비벤, 뉴클리어, 체이 선수 그대로 가고, 그리고 스플라이스는 원더 트래시, 센컥스, 코베, 미키 네, 이렇게 또 선수들은 그대로 가니까 요거는 보시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두 팀이 워낙 잘했었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코치진은 물론이거니와 선수들끼리에서도 이미 끈끈한 유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특별한 변동 없이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짜로 상위권에 입상했던 팀이 네. 안 찢어진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른 데서 오퍼가 와요. 아, 그러고 그렇군요, 그것도. 네. 예. 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오퍼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아. 자, 그리고 또 스플라이스 하면 네.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이게 그 전까지는 뭔가 좀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약간 부진을 하다가도 네. 이 롤드컵과 관련된 시즌이 딱 시작하는 순간 네. 그들은 결국 뚫어내서 롤드컵 가거든요. 대단한 거죠. 네. 결국 봄 여름 시즌이 왜 있습니까? 네. 롤드컵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롤드컵에 간다면은 다 괜찮은 겁니다. 오, 근데 지금 약간 느낌이 네. 아니, 벌써 뱀픽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딱 하면 뱀픽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뭐 개막전이지만 뭐 딱히 이벤트 같은 건 야, 없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뱀픽 들어갑니다. 네. 야, 이건 또 빠르네요. 네. 자, 왼쪽이 이렇게 오른쪽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예. 벌써 아우렐리온 소리 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크도 벤이 됐네요. 아우 소리에 대해 벤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스플라이스의 미드가 그 아우 소를 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메타가 좋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분이 아니라 다음 경기를 준비했을 때 그 다음 경기에 나오시는 푸나틱의 상대팀 미드라이너 분이 아우 소를 잘한다고 전해드렸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믿을만한 피셜이거든요. 네. 예,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성만 말해도 아시겠죠? 네. 기씨입니다, 기씨. 네, 김오씨. 예. 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지금 자야도 밴이 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스플라이스 쪽의 밴은 좀 이제 새로 패치가 되면서 네. 유행을 타고 있는 이제 흥망이 뚜렷하진 않지만 이제 그냥 오. 무난하게 좋은 애들. 무난하게 좋은 애들 위주로 밴이 되고 있고 아. AC2K는 말 그대로 정석적인 밴. 캔에는 잘 크면은 스플릿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 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다른 스플릿 챔피언에 비해 네. 굉장히 성가십니다. 피오라 같은 챔피언이 비교가 될 수 있지만 피오라랑 캐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캐넨은 1코어만 나와도 강하고 피오라는 1코어 때 별로 세지 않아요. 아,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카사딘을 막은 것도 당연하겠지만 이제 좀 카사딘이 메타에 세요. 그 인장과 충전형 물약으로 스타트를 하면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성가신 걸 막아주는 모습이죠. 야, 전체적으로 이제 스플릿 운영이랑 초반에 로밍으로 과도하게 게임이 터질까봐
그걸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스플라이스에서 마지막 세 번째 밴으로는 르블랑 밴을 했고 페이지맨 네. 선수가 원래 좀 암살자 챔피언 잘 다루기로 유명했죠. 네. 자, 네, H2K에서는 원딜러인 케이틀린부터 픽을 해냈고 네. 야, 스플라이스는 앨리스를 먼저 가져갔네요. 앨리스가 근데 굉장히 좋은 정글러예요. 솔로 랭크에서도 좋지만 팀전에서도 좋습니다. 한타면 한타, 라인전이면 라인전, 그냥 전방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글러이기 때문에 선픽하기에 정말 부담이 없는 정글러죠. 네, 그리고 역시나 선픽하기에 이제 부담될 게 없는 룰루를 두 번째 픽으로 가져가네요. 또 최근에 서포터로 룰루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아직 7.1 버전이긴 한데 이때도 룰루가 너프를 당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룰루는 룰루입니다.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그라가스, 일단 그라가스가 정글을 갈지 탑을 갈지는 조금 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라가스는 그렇게 픽을 숨길 수 있고 벨코즈가 네. 나온 건 아니네요. 일단 돌리다가 어, 쓰레쉬. 아, 쓰레쉬. 룰루를 상대로 쓰레쉬 어떤가요? 솔직히 네. 그렇게 불리하진 않아요. 불리하진 않은데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을 못 보면은 룰루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쓰레쉬는 초반이건 후반이건 플레이가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그래브로 네. 당겨내야 되고 룰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더욱더 챔피언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 곡선이 다르죠. 네. 자, 그리고 스플라이스 세 번째 픽은 바루스 가져가는 여기도 네. 바텀을 완성시켰네요. 네. 자, 이제 스플라이스 네 번째 밴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라가스를 정글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지금 바텀과 정글을 양팀이 모두 완성을 시킨 겁니다. 네. 오, 근데 리신을 밴을 해주네요. 리신을 밴한 이유는 저 그라가스가 탑인지 정글인지 모르니까 네. 일단 당장 성가신 챔피언이 리신이다. 왜냐? 우리 팀 원딜러가 바루스니까. 아. 그리고 제가 리신을 잘할 수 있으니까. 양코스 선수 리신 잘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네. 잘하는 정글러들은 리신을 다 잘해요. 약간 탈리아 밴. 오. 지금 탈리아 밴의 의미는요. 예. 아까 첫 번째 밴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우렐리온 소를 밴했잖아요. 로밍 능력이 특출난 그런 챔피언들을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초반에만 안 터지면 우리가 이긴다는 밴픽입니다. 아. H2K는 말씀하신 대로 정석적인 예. 조합을 선호해요. 그리고 무난하게 갔을 때도 굉장히 강한 예. 모습 보여주거든요. 똑같이 파밍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예. 거죠. 자, 스플라이스 마지막 다섯 번째 밴은 신드라입니다. 네. 신드라의 경우에는 라인전에서 이제 또 터트릴까봐 예. 르블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스플라이서랑 H2K랑 밴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어느 느낌이 차이가 나냐면은 H2K는 너네들은 잘한다 근데 우리도 잘하고 똑같이 반만 크면 이길 자신 있다고 오. 스플라이스는 그냥 얘가 라인전에서 너무 무섭다 라인전에서만큼은 너무 좋은 챔피언이다 그래서 배나는 모습입니다. 약간 우리가 라인전에서 질 수 있는 픽들을 스플라이스는 자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자, H2K가 마지막으로는 루시안 잘랐고 스플라이스 오리아나를 리드로 보냅니다. 신드라와 르블랑을 자른다면 오리아나는 네. 무난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죠. 아, 그렇죠. 예. 잘 어울리죠. 조합도 마침 룰루랑 바루스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너무 잘 나와요. 굉장히 깔끔한 뱀픽이거든요 스플라이스.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뱀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골라진다면 스플라이스가 추리한 그라가스가 탑이겠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건데 그쵸? 일단 빅토르 갔습니다. 네. 어차피 돌릴 수는 없습니다. 5픽까지 네. 해야 하기 때문에 빅토르 나오고요. 아이번 나오나요? 아, 그리고 최근에 또 아이번이 대회에서 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번을 못할 건 아니에요. 케이틀린이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이제 그레이브즈와 아이번 사이에서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딜을 좀 더 키워줄 것인가 아니면 그레이브즈로 여기서 그레이브즈까지 고른다는 거는 예?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크면 이긴다라는 건데 아... 너무 클 사람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조합의 밸런스가 맞지는 않습니다. 하긴 그렇네요. 빅토르도 결국 후반 갔을 때 파워가 있는 친구다 보니까 네. 결과적이지만 H2K는 다 크고 나면 세요. 근데 문제는 클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아, 그게 숙제군요. 네. 네. 와, 자르반! 아, 이게 벌써 나오나요? 아니, 저는 아까 올려놓길래 네. 돌리는가 보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이, 야, 탑 자르반 어떤가요, 선생님? 자르반이 LCK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네. 근데 자르반이라는 챔피언이요. 원래 라인전에서 초반에 강합니다. 그리고 템이 나오면서부터 힘이 빠져요. 네. 한타 때는 약합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카밀 같은 챔피언이랑 비교해봤을 때 네. 스킬의 성능이 안 좋아요. 오... 근데 가고일의 돌갑옷이라는 아이템이 새로 패치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과 자르반의 W의 시너지가 또 너무 잘 나오고 아...
자르반이 원래 단점이 네. 라인전에 초반에 강하지만 그걸 제대로 못 굴리면 게임을 지는 건데 제대로 못 굴려도 아이템과 저 스킬의 사용으로 그걸 커버칠 수 있어요. 한타력을 전보다 좋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바뀐 걸 아이템까지 활용을 해봤을 때 네. 자르반이 네.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거기에다가 자르반은요 네. 아군 조합에 따라 이제 궁극기의 성능이 천지 차이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군에 룰루가 있고 거기에 오리아나도 있습니다. 아. 심지어 바루스까지 있어요. 이렇게 파고 들었을 네. 때 자르반궁에 연계되는 궁극기가 세 개. 네. 와. 그리고 H2K는 그게 케이틀린이 생존기가 좋은 원딜은 아니에요. 있는 원딜인 거지 좋은 원딜이 아닙니다. 반응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오, 충분히 거기까지 바라봤을 때 네. 약간 조합의 색깔적인 부분을 보면 스플라이스가 좀 더 특출 반짝하는 것 같네요. 네, 아 스플라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정석적이고 아, 견고하게 그런가요? 잘 짰습니다. 네. 훨씬 깔끔해요. 반대로 이제 그 H2K 쪽의 조합은 오히려 정석적인 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이 아닌가. 오. 저러면은요 일단 버티기가 힘들어요. 하긴 그렇죠. 결국 네. 초반 중반 갔을 때 힘을 좀 덜 낼 수밖에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네. 네. 저런 조합으로 승리를 챙기려면요 일단 라인전에서 반반 파밍 가면 이기는 거고요. 반반 파밍이 안 되더라도 최소 3000골드 차이 내로 버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H2K가 해낼 수 있는지가 그렇죠. 반대로 스플라이스는 그때 얼만큼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자 경기 들어왔습니다. 일단 인베의 전략이 있는 거죠 지금. 네. H2K의 무빙은 지금 이미 인베이드 과정에서 전략이 있는 거예요. 빅토르가 상대 미드를 밀어넣어서 시야를 막고 숨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진짜 위험합니다. 최소 스펠 교환이에요. 그대로 쓰레쉬가 나간다면요. 돌아서 가는 선택을 했는데 앨리스한테 걸렸죠. 스펠을 쓰나요? 쓰나요? 체이 선수? 아 근데 이게 뒤쪽에 그쵸 네. 새끼 거미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와드만 받고 빠지네요. 네. 네. 일단 블루팀이 H2K, 레드팀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일단 처음부터 인베이드 전략을 준비해왔지만 큰 손, 아, 이득은 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지금 스플라이스의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상대가 위쪽으로 가니까 우리 정글로 가니까 우리는 반대쪽에 있는 칼날불의 와드를 받겠다. 오 대각선의 법칙. 네, 네. 시야 싸움에서 지지 않는 네. 훌륭한 움직임이죠. 많은 연습을 했다는 증거예요. 자 일단 초반에 먼저 갔던 건 H2K입니다만 네. 네,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도란방패 관련 자막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새로 네. 패치된 도란방패가 너무 네. 효율이 좋아서 한번 띄워준 것 같습니다. 도라망패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 증거로 이제 원딜러들 두 분 다 도라망패 스타트를 했죠. 오 그렇네요. 네 원딜러들 대세 아이템이에요. 네. 일단 그레이비즈는 일단 무난한 칼날부리 스타트를 해주고 있고요. 양코즈 선수 일단 탑은 초반에는 자르반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라가스가 아이템이 나오고 나서 유리한 거예요. 자르반이 저런 챔피언들과 붙었을 때 초반 라인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딜교환 세게 나가고 있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쉬는 처음부터 강해요. 대신에 나중과도 똑같습니다. 상승폭이 적어요. 저 나중에 간다고 더 강해지는 부분은 딱히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스킬을 다 찍지 못해 약한 룰루가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하다가 나중에 아이템이 나오고 좀 성장을 마친 뒤에는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싸움 건건 H2K였습니다만 네. 한번 라인 먹고 네, 잘 응수해주고 있어요 스플라이스. 네. 그리고 지금 HTK의 보띠오가 둘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호흡이 네. 굉장히 잘 맞는 거거든요. 라인전에서 터뜨리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죠. 계속 라인을 푸시하고 지금 쓰레쉬는 시야 장악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미드에서 네. 먼저 라인 밀어넣고 있는 거 생컥스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원더 선수가 지금 시야를 먹으러 갔죠. 네 그리고 그레이브즈 위치가 걸렸기 때문에 오리아나는 더욱더 쉽게 미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 들어갔고요. 그래, 이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더시랑 연계돼서 굉장히 좋은 딜교환이 됐습니다. 오, 근데 아, 그 최대한 따라가면서 많이 때렸네요. 예. 네. 네. 잘 응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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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거는 HTK 쪽에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쓰레쉬는 서포터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좀 더 빨라요.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네. 네. 지금 그리고 탑은 생각보다 좀 CS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CS를 그라가스가 지고 있거든요. 지고 있는데 쌓여놓은 CS도 그라가스 쪽이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갱을 가주는 거죠. 한번 풀어주러 가는 건데요. 네. 근데 이거는 갱 성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핑이 찍히는 빠졌고. 위치를 봤을 때 위치를 알아요. 동선을 압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위치를 또 와드로 확실히 네. 파악을 했어요. 이 카운터 정글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앨리스가 강타가 없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카운터 정보였습니다. 가장 맛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큰 놈을. 근데 요렇게 대치를 해주면은 미드나 바텀에서 주도권을 잡은 쪽이 편해요. 근데 일단 바텀 주도권을 지금 스플라이스가 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드는 또 빅토르가 좀 밀어주고 있고요. 네, 라인을 서로 아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 예. 지금 왜 미니맥산 저렇게 보이냐면요, 라인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계속 비교이브를 밀어넣으니까 한쪽의 비교이브가 타워에 제거되고 나면은 반대쪽의 비교이브가 형성됩니다. 서로 웨이브가 많은데 딜교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일단 서로 계속해서 체력은 소모시켜주고 있는 H2K가 스플라이스의 바텀 조합입니다. 지금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칼날부리에 핑이 찍혔는데 그레이브즈 위치 거기있다 하고 핑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정글러 위치를 알려주는. 네. 네. 일단 그리고 그라가스는 3도란까지 일단 아직까진 가도 자르반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방어력 아이템이 나올 때부터 힘듭니다. 아, 이제 저 다음에 방템이 나올 때부터가 네, 네 포인트군요. 저때까지는 솔직히 그라가스의 데미지도 아파요. 하지만 자르반의 데미지도 아픕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자르반이 할만해요. 자르반이 지금 라인을 먼저 밀고 또 핑크와드를 받고 시야를 잡고 있죠. 네. 그리고 정글러끼리는 서로 계속 얼굴을 반나고 있습니다. 마주 네. 보고 있어요. 이러면 그레이브즈 쪽이 좋아요. 왜냐면 그레이브즈 쪽은 상소고! 아 이거 맞췄습니다! 당겨내면서! 근데 앨리스도 안오고 그레이브즈도 안와요. 네, 결국 그들끼리 정확하겠죠. 네. 이러면 그냥 일반적인 딜교환일 뿐입니다. 지금 그레이브즈가 네. 그레이브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와드로 확인. 그리고 네. 어느 생커스까지 와서 죽었어요. 아 고치 맞췄고요. 죽었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네. 버스트 블러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레이브즈가 좋은 이유는 아군 정글도 먹고 상대 정글을 뺏어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무리였어요. 아, 너무 깊이 들어갔군요. 네, 자신감이 네. 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약 오? 이거는 근데 쫓아내는 딜교환이죠. 예, 더 이상 상대를 죽인다기보단 그렇습니다. 스펠 빼고 집에 가라는. 오리아나 또한 6레벨을 찍고 갱호응을 통해서 상대를 잡거나 스펠을 빼려고 했지만 앨리스가 오늘 동선이 길어졌기 때문에 빨리 오죠. 아, 그 틈을 잘 찔렀네요 페비언 선수가. 그렇죠. 예.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 정글러가 있는 위치를 알아요. 아니까 저게 와드를 한 겁니다. 근데 저게 와드가 바뀐 사실을 몰라요. 그쵸, 붓이 안쪽이니까요. 네. 굉장히 깔끔한 와드 위치였죠. 어? 어? 아, 요즘 화면이 좀 거뭇해 보이는 거는 저희가 받고 있는 EU LCS 피드 자체에 조금 렉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보시는 분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1킬을 딴 거 치고는 골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 한 900골드 정도 차이가 네. 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네. 1000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이거 어느새 체이가 또 미드까지 와서 이거는 미드에 로밍을 왔다기보다는 할 게 없어서 들른 거예요. 아 지나가다가 네. 네.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시야 장악을 할 겸 겸사겸사 온 거예요. 자 우리 바텀에서는 남아있는 원딜 둘이 네, 조용히 또 CS 나눠먹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루스 바루스 위험해요. 포지션이 너무 위험합니다. 오히려 쓰레쉬가 좀 왔다가 네 아 근데 별일은 일어나지 않네요. 네 신경 쓰고 있었어요. 이거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인 와딩이 지금 되어 있는 쪽은 H2K거든요. 네 공격적인 와딩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걸로 이득을 어떻게 보느냐거든요. 딱히 볼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체인 오는 거 와드로 보였고 일단 그레이브즈와 함께 양코스까지?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와드로 지금 체크가 됐기 때문에 예, 앨리스도 와서 다 방어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게 시야 장악을 꾸준히 한다면은 나중에 반드시 변수가 발생할 겁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본이 시야 장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네. 아 이거는 근데 그 도망 아 근데 부패 사슬이 안 맞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플래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 계산한 겁니다 이건. 아 그러니까. 안 닿을 거 알고 안 썼다. 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살짝 닿을 것 같았으면 힐을 쓰셨을 겁니다. 아 원딜러들은 그 누구보다 거리 계산이 철저합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이군요. 네. 네. 사거리 계산이 가장 빠른 건 원딜러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저거 보면 그냥 놀라거든요. 아 그럴 반응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스킬스코어 상으로는 1대0으로 스플라이스가 약간이나마 좀 앞서는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스플라이스 쪽에서 안 좋은 점은 그레이브즈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앨리스가 갱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앨리스가 갱을 가서 다른 라인을 망가뜨려야 되는데 갱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양코스 선수의 지금 스프링 데이터가 나온 거죠 지금. 네. 그 아래쪽에서 킬과 어시스트는 네. 1등이시네요. 열심히 잡아냈어요. 네. 네. 이분이 그렇게 잘한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좁쌀 해설님의 소식통으로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 소식통으로. 네. 그렇죠. 지금 그레이브즈가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앨리스가 킬을 땄지만 그레이브즈가 더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옆쪽에는 와딩이 안 된 상태에서 와 아주 좋죠. 저 소통까지 쳐주고 죽었어요. 대격변 정렬 아, 따라가서 저러면 살았네요. 큐를 피했어요. 저 큐를 좀 천천히 쐈으면 잡았는데 큐를 너무 성급하게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득이에요. 오, 그래도 만약에 이득이다. 저 큐를 만약에 맞았으면 네. 궁극기로 마무리됐습니다. 플래시까지 빼면서. 근데 딜이 모자랄 거를 양코즈 선수도 이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궁까지 안 썼다는 거군요. 그렇죠. 방금 Q를 맞추냐 못 맞. 이 그랩을. 근데 여기 오히려 네. 산을 맞추고 좀 때려 넣습니다. 체력 엄청 많이 빠졌어요. 죽겠는데요? 마무리. 죽었습니다. 야 마지막 한 발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래서 쓰레쉬가 룰루에 비해 가면 갈수록 안 좋다는 거거든요. 아. 쓰레쉬의 한계예요. 어쨌든 그게 지금 나왔다는 거군요. 네, 쓰레쉬의 한계입니다 이게. 쓰레쉬라는 챔피언은. 데미지가 순간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이후에 딜이 없고 아군의 원딜러를 보조해줄 만한 스킬이 딱히 없어요. 네. 살려주는 스킬이지 보조해주는 스킬이 아닙니다. 룰루는 먼저 본인이 물려도 바로 죽지만 않는다면 궁극기를 활용해서 오히려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겠죠. 네. 쓰레쉬 같은 챔피언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룰루 상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플라이스가 가요. 힘듭니다. 자, 이거 들어가죠. 참 힘들어요. 꼬치 꼬치는 굉장히 피했죠. 잘 던졌습니다. 방금 예측 꼬치였거든요. 네. 아 이것도 집에 가라는 식의 딜견 하셨죠? 충격화 맞춰냈고 네. 네, 서로 궁극기 교환했어요. 이거는 그래도 좀 페비벤 선수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더 손해를 봤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네. 둘 다 궁극기 교환을 똑같이 했다면은 체력 네. 손해본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더 선수가 쭉 내려와서 왜냐면 궁극기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페비벤 선수 뒤쪽으로 쭉 돌고 있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니맵을 보시면은 지금 쓰레쉬가 뒤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레이브죠. 네. 그리고 전령 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탑을 노려보는 트레쉬인데요. 네. 지금 이거 와드 안 보이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저기 대기하는 거거든요. 네. 위험합니다. 플래시를 아까 썼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자르반 대격분도 있고요. 자 일단 자르반 먼저 모습 보여주고 네. 연기해야죠. 쓰고 있네요. 네, 연기하는 겁니다. 네. 저기서 라인을 당긴다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라인을 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두암내는 속지 않았어요. 네.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노련했습니다. 네.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술통까지 굴려가면서 시야 확보를 하시는 거죠. 아, 튼튼하네요. 네. 네. 자, 그 사이 체이 선수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플라이스의 제어와드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득점을 먼저 해내는 쪽은 지금 스플라이스입니다. 네, 근데 그 득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왜냐면 글로벌 골드를 보자면 아까 900골드, 지금은 한 1300골드 딱 킬만큼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0골드 차이까지 따라간다면 H2K는 나중에 유리합니다. 아, 결국 장기전만 가면 25분이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5분까지 3000골드 내외로 버틸 수만 있다면 H2K가 한타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사슬을 맞췄습니다. 급성장까지 네. 하면서 바로 플래시였거든요. 뒤쪽이 네. 트래시까지 잘 피했습니다.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그리고 사형선고도 맞지 않았고 결국 서로 좀 데미지 교환이 됐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H2K 쪽에서 조금 손해를 봤어요. 왜냐면 쓰레쉬의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룰루 선수도 지금 피가 빠졌네요. 네. 케이트는 내 스킬을 맞아버려가지고 네. 예. 또 뭐 비슷비슷해졌어요. 또 서포터끼리 전멸도 빠졌고 계속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간다면은 파밍을 잘하고 난 뒤엔 H2K의 한타력이 기다립니다.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위험하죠.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잘 피했습니다. 스플라이스 냄새 잘 맡네요. 일단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맵의 와드가 나쁘게 돼있진 않아요. 와드가 나쁘게 돼있지 않고 팀에서 콜이 좋다는 거거든요. 지금 누구누구 없다. 거기 조심해라. 전멸고 지갑이 나갔습니다. 이거 한 건 했죠. 이건 한 건 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뒤에 텔레포트 사용적으로 룰루 맞췄어요. 뒤에 텔레포트 왔어요. 밑에 그대로 마무리. 그라가서 텔레포트 왔는데 아니 술통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텔레포트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지만 궁극기가 정말 아쉬웠네요. 바루스 맞췄다면 죽였는데. 아 그러게요. 네, 굉장히 아쉬운 궁극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오도암 선수.
뭐 그리고 원래 또 그라가스 저 술동국발이라는 게 네. 맞추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스킬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에요. 왜 손해가 아니냐면 탑이 지금 라인을 먼저 밀어놓고 로밍을 한번 갈 각이 나왔습니다. 아. 이 타워를 미는 건 무리지만 로밍을 가던가 집에 가던가 어떤 플레이를 해도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룰루는 전사했습니다만 네. 그 이상으로 게임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좀 스플레이스가 잡아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거는 룰루를 줬지만 그 이상의 뭔가 손해를 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앨리스 플래시 고치를 정말 잘 피했어요. 아, 무빙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제 케이틴이 덫을 깔아가지고 앨리스가 위기에 빠졌죠. 그리고 사형선고가 판정이 들어갔어요. 네. 정말 깔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그라가스 도착했어요. 저기서 아. 바루스가 튕겨나갔다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결국 술통이 히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살아갔다는 거죠. 저 술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네. 아쉬웠습니다. H2K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궁극기였어요. 자 그리고 그라가스는 물론 스레쉬 케이틀린 지금 그레이브즈까지 올라와서 네. 지금 왜 탑에 올라왔냐면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라가스의 텔레포트가 없어요. 오. 그라가스의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네. 바텀에서 싸움을 잘못 열었을 경우 자르반이 텔레포트를 타고 넘어와서 대격변으로 가두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이제 세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밍을 똑같이 하면은 HTK가 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충분히 세졌어요. 할만합니다. 그리고 또 스플라이스가 한번 뒤쪽으로 빠지게 만들었으니 전령을 챙기는 거예요. 네, 탑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먹어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보듀오끼리 싸웠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보듀오 플러스 정글러 3대3 교전에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대로 전령까지 챙겨가는 H2K 양코즈입니다. 미드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반반 파밍에 딜교환용 와 데미지 엄청나게 들어갔고 못해요. 잡진 못해요. 아 네 마무리가 안 됐네요. 네, 이것도 딜교환용 궁극기입니다. 네. 저거는 집에 보내려는 궁극기예요. 주도권을 잡고 있기 위해서 네, 그 주도권 네. 하나를 잡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전령 앞쪽 지금 시야 확보하고 있는데 일단 빅토르가 한번 집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블루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상대 미드라이너를 집에 보냈으니까 집에 보낸 건 1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형 선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라인 커버 움직임이 양코스. 굉장히 잘 되고요. 자 원더까지 미드 한번 보고 있나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앨리스와 룰루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빅토르가 탑으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라인 클리어를 위해서 양코즈 궁극기까지 썼습니다. 서로 양팀이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탑타워를 밀 것 같으니까 탑 쪽으로 다들 몰려가고 있죠. 향성고 맞지 않았고요. 아 텔레포트 탔습니다. 이건 약간 콜이 안 맞은 것 같긴 한데 아 이건 그냥 뺍니다. 그냥 빼요. 아, 타워를 네. 밀기 위한 텔레포트였지 상대를 잡기 위한 텔레포트가 아니었습니다. 아 저 전멸 사슬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멸 사슬은 콜이 좀 안 맞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사슬, 부패한 사슬은 좀 콜이 안 맞았다고 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텔레포트 위치가 달랐어야 돼요. 저기 오른쪽 부시에 와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기에 타고 다이브를 쳤어야겠죠? 아. 자, 어쨌든 뭐 코베 선수의 아쉬운 뭐 스펠 활용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탑라인 쪽 포탑까지는 스플레이스가 밀어냈습니다. 네. 지금 용이 있는데 용에서 네. 싸움이 나면은 저 스펠을 사용한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싸움을 안 낸다면 아무 손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파밍을 하고 케이틀린이 탑 쪽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용싸움이 일어날 확률은 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대로 지금 CS 그리고 탑쪽 CS 원딜러도 서로 챙겨주고 있고요. 네.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스플라이스의 원더 선수가 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예, 근데 그래도 살리네요. 야, 우리 오히려 대격분 한번 노려봅니까? 아니요 아니요 원더 선수가 더 위험합니다. 아 전멸로 빠졌고요. 네. 아 이거 충격파 나이스. 살짝 마음을 놨어요. 아 저 술통 폭발이 또 빗나갔어요. 깔끔했습니다. 이게 살짝 마음을 놨어요. 아 우리 하나의 공을 놓쳤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생컥스가 노려주면서 그렇습니다. 아 이득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바텀 1차도 압박을 하고 있죠. 네. 케이틀린이 뛰어오니까 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도권 쥐고 압박을 이어나가 주고 있는 스플라이스입니다. 네. 지금 근데 그라가스의 아이템들을 보자면은 광회의 검을 올렸거든요. 정원은 자르반과의 1대1에서 이기겠다는 아이템인데 아 스플라이서의 운영은 자르반을 그라가스와 1대1로 대치시키지 않아요. 그쵸. 계속 지금 불러가지고 싸움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르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메이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잘 걸리면 돼요.
H2K는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금 장면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사형 선고 맞추고 여기까지는 그냥 전사 하나보다 싶었는데 네, 룰루의 백업이 좋았죠, 자르반과. 네, 그리고 자르반 전멸로 빠져나갔고 이 공 이걸 놓쳤단 말이죠. 네, 저기서 만족했으면은 HTK의 이득이에요. 근데 저기서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왜냐? 오른쪽에서 그라가스가 오니까 엎어져 났나 보네요. 네, 일단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잠시 네. 경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그라가스는 술통 폭발로 미키 선수의 전면을 뺐네요. 네. 자 일단은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이 되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콕스 선수의 마우스 자체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스플라이스의 인게임 퍼즈가 걸렸다고 하네요. 자 일단 지금 흐르고 있는 분위기만 봤을 때 좀 더 주도적으로 플레이하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스플라이스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일단은 H... 네, 말씀하시죠. 네. 스플라이스가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상황이 10분 전에 왔으면은 살짝 놔도 돼요. 아. 근데 지금은 빡빡해요. 예. 네, 이미 슬슬 20분대 네. 지나가면서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스플라이스는 이 상태에서 이 기세를 놓치지 말고 계속 굴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곱비 한번 싹 느슨해지고 놓치는 그 순간 다시 뺏어 올 수 없을 상황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은 6대 4 정도도 아니고 5대 5예요. 5대 5입니다. 굉장히 지금 팽팽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대로 계속 5대 5 분위기로 간다면 승리의 여신은 H2K에게 싹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스플라이스는 더욱더 열심히 밀어붙여야 되겠군요. 이 조합이 계속 후반으로 진행된다면은 예. 5대 5에서 7대 3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르반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예. 자르반은 3코어까지입니다. 자 전령 소환해 내면서 그렇죠. 아까 먹은 전령이고 전령은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타워 네. 하나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전령입니다. 헤딩하면 꽝 깔끔합니다. 네. 전령이 왔으니까 자르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뛰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뭐 1차 타워 미는 걸로 만족했으니까 네. 다시 돌아가는데 이러면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조금 안 좋아요. 자르반과 그라가스가 같은 라인을 만나야 되거든요. 계속 좀 자르반을 돌려야 되는데 네. 예. 자르반과 그라가스가 같은 라인에서 서게 된다면 이제 그라가스가 이깁니다. 주도권 잡는다는 거군요. 네. 자르반이 뚫을 수가 없어요. 일단 계속해서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르반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탑 땅굴에 숨었거든요. 땅굴에 숨고 앨리스가 왔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까지 쓰면서 네. 전멸 뺐고요. 아, 근데 아까부터 술통이 좀 이게 숙련도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도 잘 빠져나오셨어요. 네. 결국 살았으면 된 거죠, 일단. 그렇죠. 네, 생존했어요. 확실히 지금 개막전이다 보니까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신중해요. 엄청나게 신중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스킬로 도망가도 될 것을 플래시까지 쓰시는 모습입니다. 아 굉장히 네. 예, 긴장도 좀 하고 있고 만에 하나라는 게 있거든요. 예. 내가 여기서 죽었을 때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 안 잡히죠.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지금 수준이 싸움. 높은 경기죠. 서로 시야를 깔끔하게 잡고요. 저 안쪽까지 와딩이 됐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키 선수. 자 일단은 미드 좀 있고요. 신기한 게 하나 있네요. 네? 어떤 부분이죠? 왜냐면 앨리스보다 그레이브즈의 CS가 낮다는 게 원래라면 그레이브즈의 CS가 더 높아야 하거든요. 아 확실히 좀 더 성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또 그레이브즈인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제가 봤을 때 이번 판의 H2K의 컨셉은 네. 후반 가면 우리가 이긴다. 초반에 안 터지려면은 그레이브즈가 크는 게 당연히 베스트겠지만 본인을 좀 희생해서라도 상대 정글을 묶어라. 그래서 카운터 정글을 꾸준히 찾고 그에 따라 앨리스가 갱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앨리스가 네. 또 갱킹이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글러인데 네. 그 모습이 많이 못 나왔단 말이죠. 카운터 정글을 계속 들어갔기 때문이죠. 아. 앨리스의 시야를 확보하고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제 앨리스가 먹을 정글을 뺏어먹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앨리스가 갱킹을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저 정도로 커도 세니까 확실히 성장했을 때 파괴력은 많이 다르죠 진짜.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후반 가면은 그레이브즈 쪽이 더 좋다 이 겁니다. 자, 또 잠시 또 소강 상태가 되어 있고요. 네. 이 시간 21분 5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드래곤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 골드 차이는 딱 3000 골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이입니다. 저 이 이상이 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25분까지예요. 25분까지 이 정도의 차이를 유지한다면 HTK 쪽으로 점점 그때부터 기울어 갑니다.
자 이제 크라가스도 얼어붙은 건 틀린 나왔고요. 네 지금부터 이미 1대1은 자르반이 못 이깁니다. 자르반이 이기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바텀에 핑이 찍히고 있어요. 모이고 있습니다. 타워를 밀고 싶다는 거죠. 저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스플라이스 쪽의 타워도 피가 없지만 H2K 쪽의 타워도 피가 없어요. 이거는 밀 수 있겠죠. 모여서... 근데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빗나갔고요. 네, 싸움 났어요. 싸움 났고 지금 자르반은 자, 밀에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자르반이까지 쓰면서 옵니다. 네, 집에 가서 아이템 사고 텔레포트 사겠죠. 안 타나요? 아, 그레이브즈가 안 타나요? 아 일단 생존 배치기 아우 술통부터 제대로 히트하지 못했고요. 네 지금 뒤에 빅토르까지 왔는데요. 네 미키 전사 다 터졌습니다. 와 코베까지. 네 원더 선수가 아이템을 산 뒤에 텔레포트 타려고 귀환을 하는 줄 알았는데 텔레포트를 타지 않으셨네요. 아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H2K가 합류에 들어와서 이득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텔레포트 사용했죠. 네 타이밍 잘 잡았네요. 네. 이러면 이제 역으로 바텀 1차 타워가 날아가고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차 타워까지 압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쨌든 H2K가 지금 뒤지고 있던 포인트를 따라 붙으면 붙을수록 스플라이스는 더욱더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합 때문에. 그렇죠. 예. 스플라이스가 후방 간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후방 갈수록 한타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스플라이스 쪽이. 흔히 말하는 입로를 해야 합니다. 아... 궁극기를 일명 아트로 맞춰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H2K는 하나하나가 그냥 쎄요. 그냥 쎄기 때문에 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거나 이것저것 다 때려도 돼요. 하긴 뭐 빅토르도 템나 오. 네, 지금 오, 근데 이거 옆에서 와. 아 그 점멸로 피했고 이거 더 무리해서 들어가면 큰일 나죠. 자 유치할까지 썼고 테디 선수 반응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빠지네요. 유치할 아니에요. 점멸 죄송합니다. 오? 아 되게 끝까지 썼고요. 쓰레쉬라서 아... 네. 쓰레쉬가 있을 때 자르반이 한 명을 자르긴 힘든 그런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결국 쓰레쉬의 강점으로 살아갔네요. 그렇죠. 네. 쓰레쉬 픽의 이유죠. 쓰레쉬를 골랐다는 거는 라인전에서 랜턴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겠다. 아까 장면 다시 보시죠. 바텀 다시 보겠습니다. 그라가스는 텔레포트를 탔고 자르반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일방적으로 때렸어요. 여기서 그라가스 궁극기가 또 안 좋았지만 네. 위치 자체는 좋았어요. 들어가는 위치 자체는. 네. 피하려면 룰은 어차피 아래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죽었죠. 그리고 페리뱅까지 뒤쪽에서 네. 빅토르의 합류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네. 코베까지 잡아내면서 이득 많이 보는 장면이었었죠. 코베 선수가 아래쪽을 보느라고 위쪽을 캐치하지 못한 거죠. 네. 자, 체이 선수 옆쪽에서 제어와드 제거해주고 있고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H2K가 먼저 용을 창의합니다. 네. 드래곤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일단 스플라이서도 용을 하나 먹었지만 둘 다 바람용이라면은 말 그대로 조건은 똑같고 이제 진짜 한타 한 번에 바론이 날아가던가 미드타워 2차까지 혹은 억제기 타워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왔어요. 네. 25분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 한 번에 영혼을 걸어야 된다는 네. 건데 지금 바로스 위치 잘못 보고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리고 옆쪽에서 나오는 것도 살짝 눈으로 보긴 했거든요. 자 싸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몰라요. 오리아나가 혼자서 궁극기로 각을 재고 있습니다. 자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에요. 자르반 아래쪽 밀고 있고 오드암네 옆에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전멸과 술통 모두 쿨템 돌아왔거든요. 그라가스는 다시 바텀으로 파견 나갔습니다. 네. 저 타워를 오래 지키면 오래 지킬수록 운영적 이점이 커지겠죠. 아 근데 저건 피가 너무 없네요. 아 그냥 톡 치면 사라지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얘들아 포탑 부서댔고 스플라이스는 계속해서 바론 쪽 시야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한타는 스플라이스 쪽이 유리해요. 25분부터 이제 H2K가 하기 나름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지 바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네. 3코어 4코어 나오면서부터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아직까진 그래도 궁극기를 잘 사용하면 이기는 스플라이스 조합이 한타가 편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몰아붙여야 되는 게 스플라이스라는 거. 그렇죠. 궁극기 예. 한 방에 터지지 않는 체력을 갖출 예. 때부터 힘듭니다. 자 현재 킬스코어는 3대3 타워는 하나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스플라이스가 앞서고 있으며 골드도 2500골드가량 스플라이스가 앞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냥 라인 관리하고 네. 시야 장악하고 서로 대치하면서 자를 수 있나 없나 각만 보고 있죠. 이제 조만간 용이 나올 때 싸우던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무난하게 파밍하다가 어느 한쪽이 실수할 때 그쵸, 방금 같은 거 저런 실수가 이제 큰 네. 싸움으로 번지는 거거든요.
그게 딱 적중했을 때는 이제 예, 이제 불기둥 두 개 깔리는 거죠. 예. 자 이제 다음 드래곤은 화염용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조만간 탑에 뭉쳐서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HQK는 모든 라인을 다 관리했어요. 오? 그라가스와 자르반의 일기토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싸우나요 설마? 오 근데 아 망했어요. 오, 야 대격변으로. 네 대격변을 하는 동안은 일단 누적이거든요. 와 이게 흡수가 가능하네요. 네. 그라가스가 잘못 싸우 어? 오? 살았습니다. 어어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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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 한 번만 잘하면 돼요. 스킬 쿨타임. 아이고 아 결국 왜 배치기를 안 쓰셨죠? 쿨타임이 안 돌아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돌았을 텐데요. 왜? 저게 기창을 동시에 쓴 게 아니라 먼저 깃발을 던지고 아 창을 먼저 썼어요. 네. 깃발은 쿨이 돌아버렸고 깃발 데미지로는 주기체를 아 그다음 여기서는 역으로 이걸 사는 아 결국 전사 체인은 살아갔습니다. 네 이게 실수예요. 트래쉬의 실수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쓰레쉬가 잘한 것도 있고 트래쉬 선수의 실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르반이 네. 궁극기를 쓸 때 말파이트처럼 다른 방해 효과에 면역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방금 솔로키를 딴 거거든요. 피지컬이 네. 네. 보고 반응한 거죠. 그라가스 소통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프로들 레벨에서는요. 지금 상대 정글러를 잘랐기 때문에 바론콜이 떨어졌고 텔레포트 탔죠. 쳤습니다. 자 한번 힘 주고 있는데요. 네, 이건 거의 먹혔어요. 골 스틸을 이건 먹혔다고 보면 유체화를 쓰면서 네, 스틸 방법이 없어요. 쇠곡스? 이건 먹혔습니다. 충격파로 한번. 아 이건 안 돼요. 빠졌고요. 안 돼요. 이 다음 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아 스틸은 못했고요. 망했습니다. 자르반 전사 그리고 아, 이제 우리아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빠지면 됩니다. H2K는 네 유체화 쓰고 구경하다가 빠져야 되겠네요. 네. 자르반이 그라가스를 잡은 판단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번에 정글러가 잘린 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아나가 궁을 너무 빨리 썼어요. 조금이라도 천천히 자르반이랑 연결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너무 급했습니다. 네 약간 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론버프를 둘렀으니까 빅토르가 탑라인에 있는 1차 타워를 마저 정리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밀어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밀고 정비 한번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밀어붙이는 거를 스플라이스가 어떻게 막아내줄지가 네. 방금 장면 다시 보시죠. 예. 쓰레쉬가 여기서... 시야 장악을 통해서 아... 시야를 선점하고 숨어있었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점화를 넣어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체이 선수 살아갔고요. 네. 일단 포지션부터가 달릴 수밖에 없었고 바로 온 장면 리플레이입니다. 자르반이 텔레포트를 탔어요. 우리아나 궁극기가 여기서 너무 빨랐습니다. 자르반 궁극기와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라가스밖에 맞습니다. 네. 저기 지금 안쪽에 섰다면 3명에서 4명 맞출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바로는 물론 챔피언까지 내주는 네, 가장 안 좋은 자르반의 전사. 네. 가구일의 돌가보시 지금 설명으로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요즘 아이템이, 네.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 아이템 덕분에 또 자르반이 더 반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킬스코어 5-4 어느새 H2K가 골드 차이 다 따라왔고 이제는 더 벌려낼 겁니다. 그렇죠. H2K는 다 따라온 게 아니라 역전했어요. 이제 본인들이 주도권 잡고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서 시간이 더 지났고 이득을 봤어요. 이제 한타를 붙으면은 H2K가 훨씬 높은 확률로 이길 겁니다. 7-3 정도예요. 아까 말한 그 7-3이 네. 예, 됐다는 거군요. 일단 지금 데미지 딜링이 부족하진 않아요. 스플라이스도. 문제는 데미지 딜링할 환경이 안 나올 겁니다. 자 계속해서 미니언 강화 해서 밀어내고 있고요. 압박을 넣고 있는 쪽은 H2K. 네, 페비벤 선수가 혹시 몰라서 원딜러랑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자르반 궁극기에 맞으면 끝나니까. 서로 거리 두면서 적당한 선에서 압박을 하고 네. 미드 압박은 물려도 죽지 않는 그라가스를 보낸 뒤에 안전하게 용부터 챙기는 모습이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네. 네, 급하지 않게 좀 H2K가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바텀 압박을 하고 탑은 라인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미는 라인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미드랑 바텀만 계속 압박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제 탑에 몰려오는 라인이랑 같이 또 2차 압박 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할 게 더 이상 없다 판단되니까 빠르게 리콜 타네요. 자 모두 정비 타이밍도 가져가 줍니다. 5킬 대 4킬 현재 1킬 H2K가 앞서고 있는 상황.
골드 차이는 거의 동일하긴 합니다만 더욱더 벌어질 거예요. H2K 쪽으로 선수들이 느끼는 차이는 역으로 이미 벌어졌습니다. H2K가 압도적으로 좀 이기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보는 저희랑 하는 그 선수들 느낌 다를 수밖에 없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글과 미드의 레벨도 1이 뒤처지고 있고요. 네. 그냥 타워 개수는 똑같지만 상대의 조합을 봤을 때 불안감이 더 엄습할 겁니다. 나중 갔을 때 워낙 캐리력이 좋은 챔피언들이 H2K에게 몰려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리아나 궁안방이 너무 중요해요. 스플라이스는 매번 궁극기를 잘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 잘 쓰기도 힘들어요. 상대도 프로니까. 네. 근데 그 한 번 잘 써도 만약에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숙제가 많네요 스플라이스. 그렇죠. 자 과연 그것을 모두 깔끔하게 해결해내면서 네. 개막전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H2K가 이대로 성장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를지. 아직까지 다행인 점은 상대팀의 정글, 미드, 원딜의 마법 정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오리아나의 데미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딜템 위주로 좀 세팅을 하고 있네요. 네. 자르반의 경우에는 좀 과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탱킹 네. 능력을 앞세워서 한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딜로 찍어 누르겠다. 진짜 궁극기 한 번에 다 모든 걸 거는 거거든요. 그냥 궁 꽂고 충격파 한번 뻥하면 막 다 죽는 네. 네 이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거군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팀원을 믿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아군의 오리아나의 성장이 저 정도라면은 자르반의 딜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네. 어차피 어? 죽을... 굉장히 위험한 위치가 죽었어요. 너무 안 좋... 이거 플래시 써야 돼요. 빨리 써야 돼요. 야 빨리 짜고 더 들어가나요? 짝으로? 근데 다행히 사네요. 그래비 빗나가고 네, 네. 오드암내가 들어오는 거는 고추를 한번 커팅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시간을 끌 수 있으면 스플라이스 쪽에서 살짝 좋아요. 바텀 라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와 그런데 미니언이 많네요. 네. 탑 2차는 미니언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좀 더 시간 벌리고 있고요. 지금 타워에 미니언 가고 잘... 있어요. 네. 네. 결과적이지만 자르반이 엄청 위험한 플레이를 해서 살아나왔습니다. 아 기묘합니다. 예. 네. 저게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플레이거든요? 근데 살아나왔어요. 네. 또 사직생 생직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르반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거예요. 들어가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뭐 잘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봤어요? 상대가 안 건드렸죠? 네, 상대도 약간 HK도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쟤 여기 왜 와? 갑자기 난데없이 들어왔잖아요. 빅토르 근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니시에이팅을 당할까봐 중력장도 막 깔리고 그랬는데 네. 네. 그리고 다시 자르반이 그라가스랑 일기토를 하러 갔는데 이제는 자르반이 확실하게 이깁니다. 왜냐면은 방템을 안 가요. 데미지 딜링 아이템 위주로 세팅을 한다면 자르반은 굉장히 강한 챔피언입니다. 지금 고치는 네, 공기를 맞췄고요.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거는 지금 현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리아나 W가 쓰레쉬한테 다는데 체력이 저거밖에 달지 않는다? 팀에서 가장 큰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아나의 데미지입니다. 네 일단은 바루스의 부패사슬 빗나갔습니다. 네 이번 게임은 유독 좀 미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네 근데 미스가 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용 횟수가 중요해요. 아 그래도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네 사용 횟수가 적다는 거는 그만큼 플레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게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뭐 안 쓸 바에야 많이 시도하는 게 낫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얻어 걸릴 경우에 큰 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멸로 앨리스 좀 많이 위험하죠? 그라가스 정말 좋았어요. 우와 오리아나 궁극기는 허탕쳤죠? 야 미키 사라졌고요. 네, 그라가스 계속 들어갑니다. 자르반 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 이대로 억제기까지 날아가거나 바론이 터지겠네요. 야 그대로 양코스 야 또 생존하고요. 근데 뒤쪽에서 자르반이 아까부터 뒤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네 원더가 양코스 한 명 끊었고 네.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자르반 잡긴 힘들겠죠. 그리고 뒤쪽에서는 오리아나 계속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이대로 바론을 갈지 미드 억제기를 노릴지 이건 H2K의 마음입니다. 일단 원더는 생존. 네. 생각보다 많이 아팠기 때문에 바론으로 선회할 것 같네요. 오리아나가 마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론 가는 게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아 미드 2차로 가나요? 자 일단 정글러가 없다는 부분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원더가 이거 조금 전멸까지 아니란... 썼고 아니란 따라붙죠. 그대로 마무리. 네. 이거 바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르반이 지금 죽었다 부활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다 같이 정비하고 바론을 뛰었을 경우 4대5 안타가 벌어집니다. 아, 맞네요. 자르반을 제외한 4대5 안타에서는 스플라이스가 이길 확률이 바론을 끼고 싸워도 한없이 낮아요. 이게 그레이브즈가 살아나고도 거의 35초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자면 저 부시에 있다는 걸 얼추 짐작하고 있었어요. 와드를 박음과 동시에 플래시 쓰고 사용 성공가 아니라 그 사슬 채찍. 네, 사슬 채찍을 네. 썼죠. 사슬 채찍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CC를 넣고 그거에 연계돼서 이제 오도함의 선수가 그라가스로 배치기 플래시. 그렇습니다. 이후에 궁극기 연계 깔끔했습니다. 네. 그동안 아쉬웠던 그 궁극기 활용을 이번 한 번에 그렇죠. 네, 다 덮어냈어요. 이게 방금 말한 그겁니다. 네. 자신감 있게 써라.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이 지금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타 때 딜은 오리아나가 많이 하긴 했는데 재미봉은 H2K라는 거죠. 그렇죠. 아 바론이 아니라 장로용을 선택했네요. 야, 그리고 장로 네. 챙겨 가져갔고요. 다행이네요. 오리아나가 플래시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방금 그대로 바론과 억제기가 날아갔을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생존을 했습니다. 이대로 이제 억제기를 갈 수도 있고 바론을 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H2K. 자, 일단은 바론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시야 장악하고요. 일단 H2K는 지금 싸우는 걸 제일 원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바론 치면 싸우러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도함네 선수는 막으러 오는 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숨어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나 걸릴까봐 앞에 있는 솔방울도 터뜨리지 않았죠? 네. 결국 슬라이스는 포기하네요. 이게 장로까지 먹었다 보니까. 네.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싸우면은 이제 열의 아홉은 칩니다. 이기는 방법이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적어요. 지금은 일단 참는 게 베스트겠죠. 참거나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자 이제 바론 버프까지 두르고 일단은 2대 LOL 강한 버프 다 두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쭉쭉 밀어 넣고 있습니다. H2K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지가 다양해요. 1-3-1을 해도 되고 1-4 운영을 해도 되고 5명이 뭉쳐서 밀어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돼요? 네. HK는 아무 플레이나 상관이 없어요. 공격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숨만 쉬고 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딜러진이 무리해서 공격하다가 앞에서 물리지만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야 장악을 조금이라도 해서 기습적인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될지 너무 어려운 숙제 같은데요. 그렇죠. 상대 네. 딜러진한테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르반이 아이템을 저렇게 올렸다면 이니시 거는 순간 죽습니다. 그렇죠. 기창 꽂고 대마시아 외치려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네.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팅 네. 수단으로 부적합해요. 오리아나 궁극기로 이니시를 한다는 건 더 힘들겠죠? 자 그리고 미드 억제기 앞쪽 포탑 체력 쭉쭉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파괴됐고요. 밀었습니다. 자 케이틀린도 지금 4쿼어템 이상 나왔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밀고 빠지면 끝이에요. H2K도 여기서 더 이상 무리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조금 자, 아쉬운데 접히면은 네. 그쵸? 한 대 더 몇 대만 치면 네. 되거든요? 아, 공기팡! 이게 마지못해서 쓴 공기팡인데 아. 오리아나 궁극기지만 마셨어도 안 싸웠을 겁니다. 어차피 쓰레쉬랑 그라가스밖에 맞지 않았어요. 맞더라도. 아 그렇군요. 방금 저기서 오리아나 궁극기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탑을 오, 야 사용 성공에 이어서 탑을 맞추고 오도 왔네. 네 마무리 됐고요. 대결까지 썼습니다. 오리아나 궁극기가 정말 아쉽네요. 이게 있었더라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자신감 있게 쓰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봐서 본인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스플라이스가 방금 한타로 조금 이득 보면서 탑라인 쪽 억제기는 지켜냈어요. 네. 네. 하지만 저거는 지켜냈다기보다는 H2K 입장에서 그냥 빼준 겁니다. 무리할 필요 없다 이거죠.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래시의 사용 성공가 잘 들어갔지만 배치기 술통 네, 앨리스가 고치를 잘 타서 더미주를 잘 탔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었고 역으로 이제 그라가스가 위험에 빠져서 전사했습니다. 네. 더 들어가기에는 너무 저기가 입구가 작기 때문에 위험하다 판단하고 일단 빠진 거죠. 네, 무리를 하지 않았네요. 네. 자, 경기 시간 41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장기전 됐고요.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지금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케이틀린이랑 빅토르를 동시에 오리아나 궁극기를 타격시켜야 됩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네. 케이틀린은 맞춰도 안 죽어요. 오리아나 궁극기를 맞아도 살 겁니다.
그렇죠. 한 방에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네. 거. 예. 하지만 빅토르는 한 방에 죽어요. 그러면 하긴, 한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공격적인 아이템을 쭉 뽑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변수는 바꿔 말하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H2K는 어떻게 싸워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챔프 하나하나의 파워가 H2K가 세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레이브즈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스코어 상으로 0킬 3데스 5어시스트 몇 개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지금 4코어에 죽음 포식자까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 버전은 아직 몰락한 황해 검이 너프 먹기 전 버전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위쪽 계속해서 밀고 들어온 건 HK.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브즈가 빨리 올라와서 그냥 그레이브즈가 지금 라인을 끌고 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걸 끌고 와서 저기 윗지점에서 합류할 겁니다. 자 결국 벌어지는 싸움에서 좁쌀 해설이 말씀해 주신 그 플레이를 플레이스 해내줄 수 있을지 지금 그걸 알고 패비벤 선수는 맞췄죠? 있어요. 네, 자르바인 들어갔지만 안됩니다. 공격받은 모두 혼자 맞은 것 같은데요. 술통 맞춰내면서 그레이브즈 살아나갔고요. 와 망했네요. 네, 이대로 이제 GG 받아낼 것 같습니다. 예, 손해가 너무 큽니다. 네, 자르반 전사 차이가 큰데요. 예. 오르 하나 죽었죠? 아 안때렸네요. 안때렸네요.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대신 바루스 전사 코베 바루스 딜 잘했는데요? 하지만 안돼요. 오리아나는 슈퍼미니언 제거하는데 별로 탁월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위험하죠? 한참 걸리거든요. 네. 이대로 경기 마치겠네요. 네, 계속해서 쌍둥이 포탑 때려주고 있죠. 오리아나가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이대로 그냥 넥서스만 쳐도 게임은 거의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키까지 잡아내고 자 압력불 싸우고 그냥 이거 때리면 돼요. 넥서스 파괴시키면서 GG. 1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야 확실히 처음 시작했을 때 예, 스플라이스가 힘을 내기는 했어요. 근데 하지만 게임을 빨리 종료시킬 정도로 격차를 벌려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본인들이 짜온 조합을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 조합의 방식대로 앨리스가 초반에 많이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예. 아군 정글 돌아다니는 게 바빴습니다. 그렇죠. 그 플레이를 그레이브즈가 유도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코스 선수가 큰 그림을 잘 그린 거죠. 팀전 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상대 정글에서 죽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큰 흐름은 유지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빅픽처를 H2K의 양코스가 그려냈네요. 네. 네. 그리고 그 그림이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H2K가 스플래시 상대로 장기전까지 가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자 저희 그럼 잠시 쉬었다가 H2K와 스플라이스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 EU LCS 썸머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